지식 잉글리쉬의 헤일리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 야구인데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이 스포츠라서 아마도 오늘 주제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야구 인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야신에 대한 이야기, 야구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야신의 이야기일지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영어 표현도 함께 배우면서 지식도 습득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지식 잉글리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Be believers, be leaders, be astronauts, be champions.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김성근 감독은요,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일 것 같아요. 선수들을 굉장히 극한치까지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은 굉장히 인자한, 나이도 있으시니까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이제 훈련해서 뽐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바로 김성근 감독은 감독의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했죠. 후반부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에 그림이 굉장히 느낌 있어요. 그죠? 느낌 있는 그림입니다.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인데, 이런 질감의 야구 공을 딱 보면은 정말 열심히 연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정말 여자들도 야구에 관심 진짜 많잖아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스포츠를 저희가 지식 잉글리시에서 다루는 만큼 오늘 굉장히 저도 좀 이렇게 약간 흥분도 되고 되게 신나고 약간 기분이 업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야구 경기를 하나 본다라는 기분으로 오늘 수업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potential. 읽으실 때 주의하세요. T-I-A-L이 있어서 T-L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shall. shall 발음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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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키워드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작도 해볼 거고요. 여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사어 수업까지 해볼 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하나씩 따라오세요. 자, 의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지만 여러분 막상 읽으면 전혀 별거 아니라는 내용. 우리 한두 번 수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ay that someone or something has potential, you mean that they have the necessary abilities or qualities to become successful or useful in the future.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야기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successful.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successful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potential은 다시 말해 successful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긴데 긴 문장들을 보면은 someone, something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막상 읽어보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누구나 어떤 것이 잠재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아마 테디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They have the necessary ability. necessary는요,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필수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혹은 or qualities 혹은 거기에 맞는 qualities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조건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성공적이거나 혹은 되게 쓸모가 있는 미래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quality나 ability, 그 질이나 능력을, 필요한 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에 성공적이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 혹은 something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potential,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If you say that someone or something has potential, you mean that they have necessary abilities or qualities to become successful or useful in the futur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키워드, potential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그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와도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죠. 김성근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팀의 감독으로서 말이죠. 그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의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목적지의 문장인 거죠.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필요하지 않는 여분의 정보를 먼저 다 빼고 가장 키 문장, 키를 구성할 수 있는, 뼈대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해요. 그는 노력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고, 언제 노력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는 노력했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 strive도 될 수 있겠고, try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고요. 저희 문장에서는 try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He tried. 되게 간단하죠. 아, 뭐 우리 같이 민망해. 너무 간단하고 선생님 이전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주식 잉글리시를 계속해서 시청해 오시던 분들은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노력했다. He tried. 그는 노력했다. He tried. 자, 이제부터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 보도록 해요.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라고. 발견하다 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커버되어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discover. discover. 발견하다 라는 의미로서 discover. 많이 사용했죠?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다고요? 맞아요. 오늘의 키워드죠. 바로 potential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해결했어요. He try, 무엇을 try를 했는데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뭐뭐 하려고는 to 부정사를 사용을 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to discover, 발견하려고 했대요.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습니까? 오늘의 키워드인 가능성, potential.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문장을 하나씩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나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무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팀에, 그의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노력했다. 발견하려고. 가능성을, 누구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라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한 번 더.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이라고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선수는요, 영어로 players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수는 players. 그래서 팀에 있는, 팀에 소속된 이라는 의미는요, in his team 으로 우리가 영어로써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때요? 우리가 긴 문장, 이 위에 있는 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동사를 찾은 이후에 어떻게 그 동사를 하게끔 노력을 했는지를 차근차근 의미를 완성시켜 나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고 싶은 영어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영작으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여러분 혼자! 잘했습니다. 이 potential 단어 발음
좀 더 유의하시면서 한 번만 더.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이라는 이 문장을 같이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난 가능성을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그 needs, 욕구를 제가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tential과 비슷한 단어. 첫 번째는요. 바로 ability입니다. 아까 우리 potential에 대한 영어의 뜻 찾아봤을 때 거기 뭐 있었었죠? abilities 하나 있었고 qualities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유사어로 사용이 됩니다. potential, 가능성은요. ability, 재능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과 재능이라는 한국말만 봤을 때는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영어로서 영어와 영어로 살펴봤을 때는 사실 두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라는 사실까지 꼭 체크해 두십시오. potential의 첫 번째 유사입니다. 바로 ability. ability,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좀 영어, 미국식 발음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한번 발음해봐요. ability, ability, ability. Very well. The second vocabulary is, 두 번째는요, possibility. 얘도 가능성인 거죠. 할 수 있는 가능성, possibility, possibility.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유사어는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ability, possibility. They are synonym. 누구랑 synonym인 거죠? potential과 synonym이 되는 단어인 거죠. potential, ability, possibility. potential, ability, possibility. 자, 이번에는요. 문장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He tried to discover the blank of players in his team. 그는 노력했다. 발견하기를 노력했다.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노력했는데 누구의 가능성이었냐면요. 선수들. 어떤 선수들? 그의 팀에 소속된 선수들.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이에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어떤 단어 들어갔었죠? 로 시작한 단어였죠. 바로 potential.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He tried to discover the potential of players in his team. 두 번째, potential에 대한 유사어.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abilities였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 He tried to discover the abilities of players in his team. He tried to discover the abilities of players in his team. 두 번째 유사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더 다른 표현 같은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 완성해봤습니다. 마지막도 있었죠? 바로 마지막은요. 피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포텐셜 아니고요. 맞아요. Possibility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He tried to discover the possibilities of players in his team. He tried to discover the possibilities of players in his team.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장까지 완성해봤습니다. 그는 소속된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문장을요. 저희가 potential, possibilities, abilities라는 세 가지 유사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넣어봤고요. 그 문장의 의미까지 하나씩 학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더 알아보러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네,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no freaks. No freaks.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김성근 감독은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 제1교포 2세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일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그랬듯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사회 최하민층으로 생활을 했대요. 너무너무 야구가 하고 싶었고 야구에 대한 꿈도 너무너무 많던 사람이었는데 가난 때문에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나서 아 내가 학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이런 혹독한 야구 세계 혹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부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극한 상태까지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던 열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실제로 왼손 투수로서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 선수로도 큰 활약을 했고 현재는 감독으로서도 우리나라 야구 팬들을 울리고 웃고 울리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동의 신화를 계속해서 창조해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A baseball coach. 베이스볼 코치입니다. 야구 코치고요. 이 사람은요.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자기의 팀을요. 승리로 이끄는 감독입니다. He is a baseball coach who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김성근 is a baseball coach who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자, 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도 단순히 소개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느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적재적소한 타이밍과 위치에 딱딱딱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는 감독이고요. 이 감독은 어떤 감독이라고요? 팀을 승리로 이끄는 감독입니다. He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봐요, 우리. 김성근 감독은요, 이 문장을 완성할 거예요. 김성근은 국가대표 야구선수였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좌완투수였다. 라는 의미, 이 두 문장을 저희가 또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표현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김성근은 국가대표 야구선수였다. 그러면 국가대표 야구선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국가대표 야구선수는요, 바로 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A member of a national team. A member of the national tea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ational team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 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팀에 소속된 player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 팀에 소속된 member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딱 이렇게 정형화된 틀로서의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member 대신에 나는 아까 선수라는 의미 배웠는데 player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안에 넣어서 쓰는 것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그 문장에서는 제가 멤버를 사용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였다를 표현하겠다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야구선수였죠? 김성근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baseball team. 김성근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baseball team. 김성근은 국가대표 야구선수였다라는 첫 번째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요, 저희가 의미 확장으로서 문장을 완성시켜 나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좌완투수였다라는 의미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좌완투수 이렇게 하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왼손투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되게 쉬워요. 영어로는요. 왼손이 뭐예요? Left잖아요. 그래서 left-handed pitch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itcher는요.
투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이었네요. 투수. 공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던지는 거. 그래서 좌완 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왼손 투수였다는 거죠. 영어로서 a left-handed pitcher. A left-handed pitch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좌완 투수였다. 그러니까 he was a left-handed pitcher. He was a left-handed pitcher. 그는 좌완 투수였다. 근데 김성근 감독은요,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좌완투수였으니까 그냥 좌완투수는 아니었겠죠? 굉장히 뛰어난 좌완투수였겠죠?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좌완투수였다라는 표현. 자, 그러면은 기량이 뛰어난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ccomplished. Accomplished. accomplish라는 의미가요, 달성하다라는 의미로서도 목표가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기량이 뛰어난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좌완투수였다라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저희가 문장을 완성했잖아요. He was a left-handed pitcher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accomplished라는 의미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기량을 가진이라는 의미는 이 옆에 나와 있는 왼손 투수를 수식해 주는 건데 아 그러면 그거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현용사로 사용이 되나? 아 그렇겠네. 그럼 얘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잘 쓰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2, 1, 땡! 아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명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뭐 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써주고 싶으니까 기량이 뛰어난 왼손 투수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기량이 뛰어난이 먼저 나오는 거죠. 형용사, 형용사, 명사. 오우,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100만 점짜리 학생들이 되는 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He was an accomplished left-handed pitcher. 다시 한번 더. He was an accomplished left-handed pitcher.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문장도 완성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기량이 뛰어난 왼손 투수였다라는 사실 두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성근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baseball team. He was an accomplished left-handed pitcher. One more time. 김성근 was a member of the national baseball team. He was an accomplished left-handed pitcher. 여러분 혼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나씩 하나씩 잘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ccomplished라는 표현도 함께 꼭 외워주세요. 기량이 뛰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여러분들 약간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야구라는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야구의 그런 각각의 포지션을요 영어로 한번 다뤄봐요. 자, 여러분들 심장을 더 뛰게 만드는 그림이 뒤에 나옵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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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구장에 온 것 같죠? 와, 뭔가 이제 지금 뭔가 야구 게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위에도 써있죠? 보너스 타임입니다. 보너스 타임으로써 여러분들이 각각의 포지션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 더 남아봐요. 방금 그 노래가 그 야구장 가면은 이제 이렇게 타자가 마운드에 딱 올라가서 잡으면서 이제 튀기 바로 직접 그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도 같이 야구 좋아하니까 지금 오늘 너무 신나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각각의 포지션이 영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룰까지는 룰까지 다루는 건 너무 많고요. 방대하니까 포지션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포수는요. 말 그대로 공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catcher, catc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tcher, catcher 공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catcher. 자, 그러면은요 공을 던지는 사람은 영어로 뭐예요? pitcher. 지금 계속 나왔죠? left-handed pitcher, 투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pitcher, pitcher. 자, 그러면
공을 잡는 사람이 있고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공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위치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자막으로 확인할게요. 바로 batter. batter. 이 bat라는 것 자체가 방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방망이를 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명사에 사람을 의미하고 싶으면 우리 er 붙이는 거 알고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batter. 그러니까 공을 치는 사람, 타자입니다. 방망이로 공을 치는 사람, batter. 그래서 catcher, 포수, pitcher, 투수, batter, 타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1루는요, first base. first base. first base. 그러면 2루는요? 아, 맞아요. second base가 됩니다. second base. second base. second base. 3루는요? third base. three base. 아,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third base. third base. third base. 자, 그러면은 홈은요? 그냥 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 있죠? 그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공도 되게 많이 이제 잡으러 다니는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바로 유격수입니다. short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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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외야 쪽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좌익은요. left field. left field. 자, 그럼 좌익 수는 영어로 뭘까요? 사람 명사니까 이 얼마 붙이면 돼요. left fielder. 그걸 좌익 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좌익은 left field, 좌익 수는 left fielder.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중견. center field. center field. center field. 중견수는 center fielder. 오, 이거 응용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우익이죠? right field. right field. 우익수는 영어로 그러면 right fielder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야구에 있는 각각의 위치, 포지션까지 영어로 알아봤습니다. 자, 신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구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중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은요. 이런 해외 스포츠 경기 많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좋아하니까 미국 드라마로 많이 수업을 하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 야구, 농구 좋아하는 학생들은요. 그런 캐스터들이 하는 말을 영어로서 자꾸 들으면은요. 알고 있는 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에 대한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영어에 대한 향상, 학습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학술적인 방법으로만 영어를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스포츠를 설명하는 걸 영어로 듣는 습관을 들이면은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영어 실력이 쓱쓱 향상되고 많이 쌓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성근 감독은 국내 프로야구팀 6개의 감독을 맡았고요. 이 중에서 3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어냅니다.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그쵸? Brings his team to the victory. 자, 그렇게 승승장구를 다니고 거니고 다 있었던 김상근 감독이 바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